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쟁점이 되는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탈북민들의 영적 고향이 되길 꿈꾸는 하나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 사유화에 취약한 한국교회 현실을 짚어봅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요. 치솟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전체 평균과 비교해 두 배나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 원인으로 교통사고나 암보다 자살이 1순위에 꼽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만 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종교계가 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장진원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한 교회가 중심이 된다면 자살예방 인식 개선은 물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좀 사회적인 아픔을 무관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가 이 자살을 낮추고 한국사회 생명문화를 선도하는 데 나아갈 수 있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자살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자살한 가족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섣불리 위로하기보다 공감과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물음이 흔들립니다. 유가족들은. 또 믿음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라이프오프는 지자체와 손잡고 살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살사 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세계자살예방운동의 날을 맞아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장 대신교단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각 교단의 총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대신교단. 오는 11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8,500교회로 성장한 교단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은 지난 2015년 있었던 교단 통합 합의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충국 부총회장을 선거 없이 총회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예장 합동은 오는 18일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며 총무선거에선 무려 6명의 후보가 경쟁합니다. 무엇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총신대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는 18일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의 제102회 총회에선 총회 연금재단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관계자 사이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법적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총회장 선거에선 총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 보수교단으로 불리는 예장 고신과 합신은 오는 19일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고신총회는 노회 명칭 수정과 다음 세대 성장 대안 마련 등의 안건을, 합신총회는 전능신교와 두날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단성 조사 연구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모든 총대들이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새로운 연합기구 한국기독교연합 참여 여부도 각 교단의 주요 안건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바로 복음 통일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탈북민 사역을 펼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이 주체가 돼 이끄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하나로 교회에 처음 온 탈북민들은 자신의 고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에 온 뒤론 고향을 잘 밝히지 않았지만 이곳에선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년 전 하나로 교회를 개척한 유대열 목사도 탈북민입니다.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수동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유 목사는 탈북민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하나로 교회에 온 탈북 청년들은 어느덧 진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교회를 이끄는 주역들이 됐습니다. 여기 온 이제 북한 청년들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북한 청년들을 요셉과 같이 예수도와 같이 준비해서 하나님 때에 자기 고향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준비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로 교회 남북한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가르치기보다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하나로 교회엔 남북 커플로 이루어진 통일 가족이 많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교회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뭐 남이 따로 있고 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또 사랑하고 호감이 가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공동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런 것 같고. 하나로 교회는 매년 대형 풍선에 쌀을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보냅니다. 이념 대립이 아닌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로 교회가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통로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번 주 수요계획에선 교회 사유화에 취약한 한국교회 현실을 짚어봅니다. 교회 재정 전횡이나 세습은 모든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편중된 한국교회의 대표적 병폐인데요. 이는 강단을 신성시하고 성직을 특권화하는 제왕적 목회 시스템으로 500년 전 루터가 철폐를 주장했던 교권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담임 목사의 제왕적 목회 구조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병폐는 바로 세습입니다. 목사가 막강하게 누렸던 자신의 권한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행위는 흡사 재벌가의 부의 세습과 닮아 있습니다. 안팎의 비판에 봉착하자 형태는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초창기엔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직계 세습이 주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엔 사위 세습, 지교회 세습, 징검다리 세습, 교차 세습 등 여러 가지 변칙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개척해 아들을 내보낸 뒤 얼마 후 통합을 추진하는 기업형 합병도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협력으로 이룬 이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원인은 교회법 자체가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위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정관을 통해 담임 목사에게 인사권, 재정권, 거부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 교인 자격 심사권, 교회 재산 처리권을 위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교회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겪으며 개혁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교회 개혁단체들은 세상의 변화와 성도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 교회의 정관도 민주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스스로 대안 마련에 뛰어든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4명의 사역자를 후임자로 선정했습니다. 공동목회를 통해 제왕적 단임목사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임 목회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단임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원로 목사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들이 성직을 특권화해 온갖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보곤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루터의 절박한 외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 그 원인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남자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자매들이 치장해야 한다. 여자는 날씬해야 된다.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전도에 도움이 되니 경력 단절은 걱정 말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많이 낳아라. 이는 모두 교회나 선교단체 등 기독 공동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성도들은 이런 경험들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비성경적이다란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학생회 IVF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최한 행사에서 교회 자매들이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남역 작년 사건을 기점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사회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흐름에 반해서 기독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계속 당연하게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성차별적인 어떤 것으로 고통받았던 자매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장을 마련한 것,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를 향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취해야 할 태도란 겁니다. 일반 페미니즘과 기독교 페미니즘 간에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에 누가 더 나은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는 결과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독교 쪽에서 더 나은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란 성역할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팬텀싱어 시즌2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테너 안세권 씨 이야기입니다. 안세권 씨는 전직 씨름 선수라는 이력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씨름을 해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성악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뒤늦게 시작한 성악이지만 본격적으로 성악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파페라 그룹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방송에서 안세권 씨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윤종신 씨는 훌륭한 분을 씨름계에 뺏길 뻔했다며 단점을 찾기 힘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세권 씨는 뿌레모 선교합 창단을 통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교회들을 찾아가 찬양과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2명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 지은 팬텀싱어 시즌2는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안세권 씨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2017 컴패션 밴드 콘서트 좋아요가 9월 16일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006년 결성된 컴패션 밴드는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모델로 자리 잡았는데요.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전 세계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후원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재하 등 컴패션 밴드와 가수 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컴패션 밴드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컴패션과 10년을 함께했다며 의미 있는 공연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생명줄인 공기호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분단의 현장인 DMZ를 배경으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제가 개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라이겐 빈서 주진, 밀리테어 파라든, 드레스에 데킨더, 운트 아는 퓨러, 데어폰드 마슨 게파이어드. 제9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21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42개국에서 출품한 114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지현 집행위원장은 DMZ는 전쟁과 휴전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자 잠재적인 평화의 가교라며 냉전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주천기도회 신임 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 루터가 개봉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제12회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회자 부문상을 수상한 박종화 목사는 목회사역뿐 아니라 교육과 연합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히 기장 출신 목회자로 진보적인 토대에서 보수 진영을 아울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박종화 목사는 평생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온 나에게 복음주의 단체가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진정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진표 의원은 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기독신호회와 국회 조찬기도회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헌신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반도 긴장 와해를 위해 미국 의회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교단장 회의 모임에서 1970년대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때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만류한 일이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와 의회를 방문해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미국 방문권이 성사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단장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성회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주관하며 오는 11월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신임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진표 회장은 국회조찬기도회가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씻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임이 되는데 헌신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속 기독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정서영 목사와 고명진 목사, 김영주 총무 등 교계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화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오는 10월 영화 루터를 개봉합니다. 영화 루터는 16세기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이 성행했던 교회의 민낯을 고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루터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루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연기파 배우 조셉 파인즈가 주연을 맡아 국내 기독교인들은 물론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는 10월 18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슬람 선교의 최신 이슈를 살피고 무슬림 전도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 둘로스 네트워크 대표 김요한 선교사는 국내에 거주 중인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한국의 이슬람화가 진행되면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주로 도시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차원의 다양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슬림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 복지시설을 활용한 전도, 회심자를 통한 교회 개척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설은혜교회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통일 전후에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윤영관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흔들리기보단 남북한 주민의 교류를 통한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웃사랑 개명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보건과 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연합을 이뤄 성경에 근거한 통일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명시가 제18회 광명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일동 회장은 광명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 본 협회가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고형복 관장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사를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각 권역별로 9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장로회가 장로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장로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고자 열렸습니다. 홍춘희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쉼과 교제, 풍성한 은혜를 얻어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개헌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광주광역시 금남로에는 촛불집회 이후 가장 많은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성원 대표회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일이라며 광주 지역 42개 시민단체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자 국민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이슬람 가정에 위탁된 5살 소녀가 개종 위협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개신교인 절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개신교인 52%는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답한 이는 46%에 그쳤습니다. 오는 12일 호주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집트 콥트 교황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이번 투표에서 동성혼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와도로스 2세 콥트 교황은 성경 어디에도 동성결혼은 나와 있지 않다며 동성결혼은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미얀마 당국이 로힝야족에 대한 토벌작전에 나서면서 유엔의 모든 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는 로힝야족 난민은 현재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이슬람 위탁가정에서 크리스천 소녀가 개종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녀는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서 무슬림 보호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빼앗고 아랍어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아이가 어떻게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에 위탁될 수 있었는지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